감사합니다. 예, 저도 초청해 주신 그 한교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서 바라본 한국교회입니다. 16세기에 서구교회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점들을 비판했고 교회의 개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각 주교들은 그들의 비판을 거부하여 종교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을 파문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실천하는 새로운 교회들이 설립되었고 서구교회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로 분단되었습니다. 천주교회가 나중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0세기 후반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2바티칸 공의회 때의 예배개혁과 1999년의 칭의론 공동선언문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1960년부터 종교개혁자들의 요구가 드디어 전주교회에서도 실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앞으로 전주교회와 개신교회가 필요한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함으로써 교회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를 인정하여 다양성 내에서의 일치가 기대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에 온 세계 개신교회들은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21세기의 개신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숙고합니다. 요즘 한국 개신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있고 그 위기는 본질에 대한 위기로 판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한국 개신교회의 본질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배울 만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음으로 한국 개신교회에서도 종교개혁의 의미가 논쟁되고 있습니다. 한목협 제19회 전국수련회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에 있어서 16세기의 유럽 종교개혁으로부터 배울 만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논술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종교개혁의 시작과 루터의 사상의 요점들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유럽보다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유럽 중에 그 루터보다 스위스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루터의 종교개혁이 두 번째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기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먼저 16세기 초에 서구교회와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 사이의 공통점들을 소개하고 루터의 입장에서 한국 개신교회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루터가 개혁자입니다. 그 원인은 이신 칭의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대학교 신학 전공 과정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중세교회의 스콜라 신학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1516년부터 먼저 고대교회의 교부들을 통하여 성서를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서를 직접 해석하기를 요구하여 히브리어와 헬라어 교수자리 설립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원했던 개혁은 면제부 해소였습니다. 면제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최후의 심판 때
그 죄가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도 먼저 영국으로 가서 천국에 가기 전에 죄값을 그곳에서 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면세부를 통해 죄값을 내어야 하는 영국에서 당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돈의 양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나 돌아가신 친척들의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주교회가 면세부를 왜 팔았는가요? 반덴부르크의 알브레히트라는 그 추기경 때문에 면세부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회의 법에 따라 각 주교마다 교구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브레히트 주교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구 세 지역에서나 주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었지만 교황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얻고 허락했습니다. 교황이 로마시에 있는 성피로 성당의 신축을 위하여 그 돈을 필요로 해서 가능했던 부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알브레히트가 뇌물을 주머로 빚이 매우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브레히트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교황이 그에게 면세부 판매를 허락했습니다. 면세부 판매가 대성공이었습니다. 면세부를 팔았던 도미니칸 수도사인 테첼의 설교 능력으로 사람들이 영국을 너무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가 교수로서만이 아니라 사제로서도 일했습니다. 위텐베르크시 성도들에게 구해성사를 해주었습니다. 루터는 구해성사 때 신자들이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죄사를 사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면제부를 신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후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루터가 경악했습니다. 루터가 면제부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95개 논쟁을 작성했습니다. 논쟁을 위한 초청장과 95개 논쟁을 그 지역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에 둘 다 교회 문에다가 붙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6년 이전까지 루터 전문가들은 붙인 것이 사실이라면 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만 붙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2006년에 위텐베르크시의 여러 교회 문에다가 붙였다는 보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루터가 날짜를 잘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이 만성절이었습니다. 그날 그 제후였던 현자 프리드리히의 그 성유물을 소장품을 보러 위텐베르크시로 오는 사람들이 수많았습니다. 그 소매자들도 면제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이니시아티브가 완패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논쟁에서 참여하러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낸 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름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계적인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95개 논쟁을 몇 친구들에게도 보냈는데 그들이 그 논쟁들을 온 독일에 퍼뜨렸습니다.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루터가 하루 아침에 온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95개 논쟁을 통해 사람들의 신앙과 천주교회의 구원론의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잡았습니다. 95개 논쟁들이 문제를 터지게 했습니다. 천주교회 지도자들은 상황을 오랫동안 너무 과소평가하여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게 루터의 사건을 내적인 문제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가
루터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1518년 7월에 바티칸이 루터를 로마로 불렀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죠. 로마 시에 가면 이단자로 화형당하게 될 것을 걱정했죠. 현자 프리드리히가 바티칸이 루터의 신문을 독일에서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10월에 옥스퍼드시에서 루터의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루터는 파문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바티칸의 대사 카예탄의 95개 논세의 폐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루터가 밤중에 도망했습니다. 요하네스 에크가 루터에게 천주교회의 가장 강한 반대자였습니다. 그는 잉골슈타트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1519년 여름에 라이프치히에서 둘 다 논쟁했습니다. 에크 교수가 루터를 공격함으로써 루터의 천주교회 비판이 더 강해졌습니다. 루터가 여러 토론전들에서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둘 다 파문당했기 때문에 루터가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교황이나 공의회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반대로 천주교회는 교황에게 성서를 해석하는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루터의 로마를 공격하는 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신학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1520년에 가장 중요한 글들 중에 세 가지를 작성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교 귀족들에게 보합, 그리고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독일 그리스도교 귀족들의 고함에서 루터가 천주교회의 사제 중심과 위계 질서를 반대했고 1년 만에 만인 사제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반 교인들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여 천주교회의 위계 질서를 공격했습니다. 성경 이해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루터가 성경 해석을 위하여 해석학적 규칙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핵심은 칭의론과 세 가지 솔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Sola gratia, sola fide, solus Christus. 하느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만 알 수 있다는 것은 네 번째 그 솔라가 되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기 위하여 대중을 위한 라틴어 학교 설립을 제안했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루터가 이 계획을 나중에 파문에 당한 후에 왕부역성에서 자기 몸을 숨길 때 그 신약 성서 번역으로 그 계획을 실천했고 나중에 위트베르크시로 돌아온 후에도 구약 번역을 다른 학자들과 함께 시작했고 1534년에 성서 전체가 출판되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 마르부엑성에서 머무는 동안 그 위튼베르크시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안 계실 때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실질적으로 루터 없이 이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 2.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의 요점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미 종교개혁의 시작에서 잘 나타납니다. 출발점은 이신칭위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선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다른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칭의
혹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서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발견되고 이루어지기 위하여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위튼베르크 대학교의 개혁은 성공했지만 부해성사와 면세부 비판으로 시작된 교회 개혁은 16세기에 실패했습니다. 그 개혁 요구를 거부하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힘겨루기에서 루터는 위계 질서의 외적인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진리를 결정의 규칙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논쟁을 요구했습니다. 루터는 최고의 권위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고 대신에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해석 원리가 주교들에게만 있는 것을 거부하여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제직을 루터의 성경 해석 이해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교회란 거룩한 위계 질서가 아니라 대신에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교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병신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일반 교인들의 존엄성의 회복을 통해 인권과 평등사회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성서 이해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위계 질서 비판과 교회 개혁으로서 시작되었지만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말로 Reformation 혹은 Reformation이라는 종교개혁으로 번역한 것을 부정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교회와 사회를 변혁한 큰 개혁 혹은 대개혁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기여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2012년에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는 루터 대학교가 주관했던 독일 종교개혁 지탄반을 안내했습니다. 그 여행 참여자들은 다양한 교파에 속했던 목사들과 교인들이었습니다. 노인부터 학생까지 아주 다양한 참여자들이었습니다. 탐방 여행이 끝나기 전에 평가회의에서 오늘의 한국개신 교회와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참여자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여행 참여자들이 총 10가지의 공통점들을 말했습니다. 이 10가지의 공통점들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율법주의적 예배 이해. 2.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얻기 위해 재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3. 선행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4. 교회의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악역. 5. 교회의 교권주의. 6. 성직 매매. 7. 많은 목사들의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돈 사용. 8.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개인적 소유로 착각하는 것. 9. 많은 목사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 마지막으로 10번, 많은 목사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 참여자들이 루터 당시의 천주교회를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것도 나타났습니다.
참여자들이 말하지 않았던 다른 공통점들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500년 전에 천주교회와 오늘의 한국개신교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공통점들도 매우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의 공통점들에만 집중하여 한국개신교회가 16세기 독일 종교개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려고 합니다. 16세기의 천주교회와 오늘의 한국개신교회의 공통점들에 대한 루터의 입장이 무엇일까요? 2. 루터의 종교개혁이 기여할 만한 것들. 첫째, 율법주의적 예배이해. 루터가 1520년에 출판된 크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에서도 예배의 율법주의적 이해를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밀량시톤이 나중에 루터의 예배이해를 성례전적 차원과 제사적 차원의 구별로 해석했습니다. 성례전적 차원은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선적이고 제사적 차원은 인간의 응답으로서 2차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루터가 1544년 10월 5일에 토아가우 성교회 입당예배에서 설교했을 때 밀란히톤이 구별한 것과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그에게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 정의를 토아르가우 문구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예배 이해에 따라 예배 용어를 위해 Gottesdienst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Gottesdienst는 루터의 예배 사상을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입격이 입격, 소유격의 그 의미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섬기심을 뜻하며 동시에 사격, 목적격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ottesdienst라는 용어가 도아가오의 문구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합니다. 영어가 이와 비슷합니다. Service란 하나님의 섬기심과 하나님을 섬김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의 예배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신교회의 예배에 결정적입니다. 예배의 우선적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응답만 합니다. 한국어 영어를 만들 때 미국 선교사들이 Gottesdienst 혹은 Service라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대신에 종교개혁의 예배 이해와 어울리지 않는 Worship이라는 말을 선택하여 예배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예와 배라는 한문이 둘 다 인간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적 차원만 표현됩니다. 더 심각한 말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이나 인간의 행동만 표현됩니다. 예배 혹은 예배 드리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도착화의 예입니다. 이 한국어 영어들을 볼 때 한국개신교회가 율법주의적 예배 이해에 놓여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개신교회가 예배 이해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2012년 독일 종교개혁지 탐방 참여자들이 그 문제를 잘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얻기 위해 재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오류. 한국 계신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거나 복을 얻으려고 헌금을 드리는 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더 많은 헌금을 얻기 위하여 헌금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사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오해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헌금이 드리는 자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보람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로터 시대에는 그 기대가 사후의 삶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500년 전에 수많았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영옥을 두려워했습니다. 로터 시대의 천주교회는 교인들의 영옥에 대한 두려움을 돈을 모으기 위하여 악용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면제부를 약속했습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 면제부가 비싸지만 할만했습니다. 신사들이 안심했고 교회도 좋아했죠. 양적에게 다 유익한 비즈니스였습니다. 한국 개신 교회가 약속하는 기복과 같았습니다. 그 차이는 다만 그때의 희망은 사후 세계를 향한 것이었고 오늘 한국에 계신 교회에서는 현재의 더 좋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루터가 면제부 제도를 95개 논제를 통해 공격했습니다. 이러므로 종교개혁은 올바르지 않은 교회 돈 문제 비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인들에게 잘못된 안전을 주고 그 운명을 돈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약속을 비판함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돈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도 운명을 변경시키려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이해하는 개신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기도에서 빌었던 것을 얻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염치 없이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교만함을 루터 당시의 천주교인들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 교회의 개혁이 루터 당시 천주교회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3. 선행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 하나님께 영향을 주고 자기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들 중에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루터도 이것을 시도해봤습니다. 루터가 검은 수도원 입회와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천국 입장권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수도자로서 그의 위기는 먼저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과 죄를 충분히 발견하고 고백했는지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위기는 자기 자신을 솔직히 알았고 자신을 속이지 못했던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숙하게 죄에 빠져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입장권을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교만한 것임을 발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루터처럼 천국 입장권을 얻으려고 하는 한국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이미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동 예배 참여하고 십일조를 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사람이 모범적인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목사에게 보람이 되는 것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 행동만이 모범적인 교인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평소에도 용감하고 솔직하고 남을 도와주고 약한 자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강한 자의 양심에 호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도 해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온 삶을 예배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장 생활도 포함됩니다. 개인 생활도 포함됩니다. 요즘 큰 문제를 인식하는 한국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한국에 계신 교회에 아직 그 길이 멀습니다. 4번을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 교회의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악역, 넘어갑니다. 5번, 교회의 교권주의. 고대 시대부터 교권주의가 발달되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천주교회가 공식 교회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 교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원죄만 없앴고 각 사람이 현재의 죄를 없애지 않았다는 교리도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성찬식 때에 예수의 희생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희생 제물의 반복적인 마침을 위하여 제사장이 필요했죠. 미사의 진행을 위하여 중세의 회중의 참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회중의 중요성의 약화로 인해 제단과 회중 간의 사이가 계속해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제와 평신도의 절대적 구별을 반대했습니다. 모든 신자들 혹은 모든 세례교인들의 만인 제사장직을 가르쳤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성경 말씀이 분명하고 모두에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없으며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사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터에 의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나중에 생긴 그 현재의 죄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미사에서의 예수님의 희생 제물의 반복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제들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또한 개신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신자에게 중매 역할하는 성인과 성모와 같은 그 중보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개신교회의 목사들은 다른 교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아니라 한 지역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교인들입니다. 공식 설교와 성례전 인도 때문에 교인들의 상대방이어도 교인에 속합니다. 한국 개신교회에서 이러한 종교개혁의 특징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위계질서적 사상을 강조하는 유교적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그 온 공동예배 그 동안 중앙 위치에 있는 설교대에 서 있는 장로교 목사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성이나 영광성 때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비키면 예배가 멈춘다는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가 예배합니다.
목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 때 청중이 동의하면 이것을 아멘으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설교가 진리와 달랐다고 생각하면 주로 친절하게 침묵으로 이의를 표현하지만 중요할 때 아니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설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신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멘이라고도 합니다. 교인의 이 표현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목사 중심이 한국 계신 교회에서 심각합니다. 함께 찬송이나 신앙 고백을 할 때 목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대부분 회중 가운데 앉아있지 않고 제단이 있는 높은 좌석에 앉아있습니다. 안수를 높은 자리를 주는 특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의 통계에 의하면 권위적 목회 스타일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들 중에 세 번째로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교회의 교권주의가 종교개혁 시대의 서구 교회와 비슷하다고 하는 여행 참여자들의 의견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성직 매매.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면죄부였는데 루터는 이 면죄부를 반대하기 위하여 95개 면죄를 작성했죠. 그 종교개혁이 그 천주교회의 성직매매와 비리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직매매는 신약 시대부터 금지된 범죄입니다. 서기 313년과 381년 이후에 성직매매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451년에 열렸던 헬키돈 공의회에서 돈을 받고 사제를 서품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금지법이 중세에 여러 차례 확인되었지만 성직매매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돈으로 자기 성직을 받은 신부들과 주교들과 교황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루터가 이러한 뇌물 사건인 성직 매매를 공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신교에서 뇌물을 주고 고위 성직을 얻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큰 교단에서 총회장 혹은 감독회장이 되고 싶으면 수억 원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장로가 되고 싶은 때에도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어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목사들의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돈 사용. 루터 시대와 마찬가지로 돈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루터가 이미 1520년에 천주교회 사제들의 성직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비판했습니다. 루터 시대의 영적인 동기나 목적 대신에 재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보람을 얻기 위하여 성직을 택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지나친 압박까지 하는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서민들을 희생시키며 살았다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신교회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크기와 교회 재정의 양적 현황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이 있는 목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1990년대에 제가 그 당시 한국개신교회의 영향력이 있었던 대표자와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가
맞다고 대답하며 12억이라고 했습니다. 교인 수를 말하지 않고 1년에 총 수입을 말했던 것이었죠. 그 목사가 사람들보다 재정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성직로가로 본 루터 시대의 천주교 사제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개혁 실천연대의 통계에 의하면 담임 목사들의 잘못된 돈 사용이 교회 안에서 생긴 갈등들 중에 가장 잦은 그 원인입니다. 목사들의 돈 욕심이 가끔 무섭습니다. 목사 한 명이 아파트 8채나 소유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왜 큰 차를 탑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한 루터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게 도와주지 않는 것을 도둑질과 집기명의 위반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 참여자들이 한국에 계신 교회가 그 재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종교개혁 시대의 천주교회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8번째 하고 9번째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니까 언급하지 않고 10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많은 목사들이 낮은 신학적 수준도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외국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이 특별히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돈만 있으면 다닐 수 있는 대학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대부분 F 점수를 주지 않아서 최하 수준의 학생들까지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만 신학을 전공해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교회의 수많은 목사들이 3년 동안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에 계신 교회의 신학적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다르죠.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개신 교회가 세례를 아무에게나 쉽사리 주거나 세례 예비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신 교회의 양적 성장주의가 세례의 대박행세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사람들이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교회를 찾기가 요즘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낮은 교육 수준과 잘못된 동기로 성직자가 된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에 계신 교회뿐만 아니라 루터 시대에도 천주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루터가 신부가 될 때 신학 전공 한 학기도 안 했었습니다. 수많은 천주교 사제들이 신학은 물론 성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루터는 이것을 꼭 변경시키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수준 높은 국제적인 교회를 원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목사 후보생들의 수준과 전체적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라틴어 학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교리 문답서를 작성했습니다. 루터가 수준이 있는 교회를 원했습니다. 루터의 꿈이 이루어졌고 루터교 목사 가족들에서부터 나온 위대한 학자들과 문화인들이 수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루터 교인들의 교육 수준이 항상 천주 교인들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제가 기타 좀 몇 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행 참여자들은 그 부분을 말해주지 않고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들을 건축하는 것도 공통점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화려하고 큰 교회 건물이 교단마다 필요할 것입니다. 성공회도 독수궁 옆에 있는 대성당 덕분에 에큐메니컬 예배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 땅 구입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개신 교회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유럽의 천주교회가 대형 교회 건물을 지기 위했습니다. 그 자기 권력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공개 학술 논쟁에서 루터가 1518년 4월 26일에 매우 일찍 영광의 신학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된 것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신학자들은 신학자들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기복 사상을 따랐던 목사들이 수많았습니다. 기복 사상은 번영의 신학의 한 형태이고 현재의 영광의 신학의 대표적 사상입니다. 루터가 영광의 신학을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기복 사상을 벗어나는 한국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습니다. 영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둘 다 원하는 것과 교인들이 조건 없이 성직자들의 말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기를 원하는 입장도 루터가 제안한 종교개혁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500년 전에 천주교회처럼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어떠한 개혁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한국 개신교회를 위한 개혁 제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종교개혁의 모범에 따라하는 것이나 종교개혁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인가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는 말이 매우 놀랍습니다. 개신교회 내에 종교개혁에 반대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만드는 종교개혁의 특징들이 한국 개신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의 신학 사상에 의하면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가 16세기 천주교회처럼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필요성에 대하여 개신교회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다른 신자들의 대다수가 동의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인가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500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혁이 필요한가요? 한국 개신교회에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신교회가 첫 종교개혁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가 루터 시대의 천주교회와 비슷하다면 둘째 종교개혁이 아니라 첫째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오늘의 한국 교회와 사회의 상황이 16세기에 독일이나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16세기의 종교개혁에 따라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심할 만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의 한국의 신교회 위기가 이미지 위기로도 볼 수 있지만 주로 교회의 본질의 상실 위기일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이 따로 오고 하나씩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이기보다 다 한 가지의 문제를 가리키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문제는 교회의 본질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판단이 맞는다면 한국의 신교회 위기도 교회 본질 위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교개혁으로부터 배울 만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교회가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를 비판하고 고대교회 혹은 초기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개신교회를 천주교회 외에 또 다른 교회로 이해하지 않고 올바른 서구교회 혹은 본질적 교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본질이 회복되었는지에 대하여 동양 개신교회와 서구교회가 논쟁해야 할 것입니다. 성서만인지 아니면 텍스트와 컨텍스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인지 아니면 삼위일체 중심인지 같은 질문들이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을 하면서 종교개혁으로부터 배울 만한 것들이 본질적 위기에 빠진 한국의 신교회에 많을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그 후에 그 한국다운 현재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 교육 개혁. 루터는 수준 높은 국제적인 교회를 원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목사 후보생들의 수준과 전체적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라틴 학교를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루터가 고전어를 공부하여 성서를 원어로 읽을 수 있어야 설교자들이 해석적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모국어 번역 바탕으로 하면 실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교리문답서를 작성했습니다. 루터가 수준이 있는 교인들도 원했습니다. 루터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목사 후보생들을 위한 교육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과와 그 신대원들이 신학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가 안수 조건으로 5년이나 6년의 신학 전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교단마다의 총회에서 그 안수 조건에도 조건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제안합니다. 늦게 목회자의 사명을 받는 분들을 위하여 예외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5년이나 6년의 신학 전공 과정의 조건을 통하여서만이 학부에서 가르쳤던 것을 대학원에서 또 다시 가르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교들이 국가의 법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교회법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만 이러한 안수 조건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들이 결정하면 대학교들도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학부에서 언어와 학문적 방법론 중심으로 가르치고 신대원에서 신학과 실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준이 많은 이렇게 수준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항상 예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할 때 한국의 신교회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2012년 여행자들이 이 문제를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교회 사회적 역할의 회복을 위한 기독교 윤리 제안입니다. 교회가 자신으로 만족하면 본질적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초기에 조선 개신교회가 사회를 변혁했고 이로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1954년부터 북한에서의 교회 그 압박과 6.25 전쟁 그 인하여 교회의 대다수가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사회를 제일 많이 변경시키는 자가 교회가 아니라 정부가 되었습니다. 박정권의 산업화 정책이 혁명한 그 사회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도시교회들이 농사를 포기하여 근로자가 된 새 시민들에게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문화적으로 전통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우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떠났던 교인들이 교회를 압박하는 북한 정부에 대한 반공 정치를 찬성했고 급히 성장하는 도시 교회 목사들의 일부가 교회 성장의 근원인 박 대통령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일제시대 이후에 필요한 한국 문화의 회복운동이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유교화 무속화되었습니다. 산업화를 통하여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자본주의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대형 교회들은 기복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졌습니다.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동성애, 이혼, 테러 등 같은 문제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문제로 보는 목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기독교 윤리라는 단어 자체,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윤리를 대신해 유교 질서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유교 질서가 서로를 알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도시의 익명사회에서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무법사회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벌써 유교 질서가 희생자를 만듭니다. 세월호에서 익사한 젊은이들이 순성의 교육의 희생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유교 질서 대신에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유교 질서에서처럼 행동이 밖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윤리입니다. 익명사회에서도 잘 이루어지는 윤리입니다. 오늘은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의 인성을 다시 받고 싶어하면 사회를 섬기고 변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를 기도와 사회복지 등으로 섬기지만 이 기여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를 변혁하는 역할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 윤리 가르침으로 다시 중요한 사회 기여를 하게 되고 앞으로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